벼슷공장. 당신은 혜성이라는 것에 대한 전설을 듣고 이 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공장 안 어딘가에서 혜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혜성이요? 버섯 공장에서 혜성을 찾는다고? 버섯 파는 게 메인이 아니야? 버섯을 팔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팔려? 혜성이라는 이름의 아이템을 얻으면 엔딩을 볼 수 있대요. 레버는 당길 때마다 1원을 주는 레버? 클리커 게임이네. 클리커 게임에 이런 버섯 공장까지 돌려서 돈을 버는. 좋아. 뭐 업그레이드가 있네. 이게 돈 주는 레버고. 아, 오케이. 어? 아, 시작하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나 시작하기 했어. 아, 3원 올라있다. 아까 레버 3번 당겨가지고. 어? 이 버섯! 너무 익숙한 버섯인데? 세상에, 이렇게 양산하는 거였다니. 여기 한번 식히고, 요걸로 이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 살 좀 찌우고 갓 씌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마리 판매할 때마다 10원? 슬라임 생성 속도 증가? 기계 우클릭하여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는 기계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가격 증가 못 참지. 바로 증가해야지. 이러면 얼마씩 팔리는데? 아, 20원. 야, 두 배네, 두 배. 일단 슬라임 가격 증가, 그리고 생성 속도까지 증가시켜놓고. 아, 레버로 돈을 벌어놔! 이걸로도 20원 충분히 벌거든요. 노동용 업적 뭐야 이거. 자, 슬라임 가격도 증가시켜놓을게요. 아, 끈기! 좋았어, 100원. 슬라임 생성 속도 증가. 다음 200원이야? 여기 끝에 레일 추가 100원 있거든요. 키워드 해금? 결국엔 목표가 혜성 찾기라가지고 저 키워드를 사야 이제 혜성을, 혜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인가 보네. 레일 추가. 아, 라인 추가 건설은 왼손 들기를 통해 사용해주세요. 익스큐트? 아, 명령을 얻는 식이구나 이거. 형, 실현기 맨손으로 우클릭하면 얼마 주는지 알려줌. 아, 그러네. 아, 진짜네. 키워드 해금은 이제 혜성을 얻기 위한 명령어를 알려주는 이제 그 조각을 모으는 느낌이고, 레일 추가는 말 그대로 뒤쪽에 레일이 하나가 추가됐네. 근데 이제 따로따로라 가지고 얘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네. 가격이 200원인데? 결국에는 업그레이드 하던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 아,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10원일 때는 20골드로 올라갔었는데 얘는 31골드밖에 안 되네. 3번인가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속도 증가는 그래도 오르겠지? 6초. 아, 400원 모아야 이거 슬라임 가격 증가야 이거. 그래도 버섯 공장 있으니까 금방 모으겠지? 레버! 레버를 200번 누르세요. 요거 슬라임 가격 증가시키고. 아, 또 500원, 1000원 500원이야. 이거 다 언제 보고 앉았지, 이거? 이스큐트, 이프. 아, 이거 몇 개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거? 생산 속도 너무 비싸. 500원인데, 1초밖에 안 줄어들어가지고, 딱히 사는데 이게 참, 뭐랄까, 별로인 것 같달까? 차라리 1000원 모아가지고, 레일 추가를 하나 더 하는 편이 낫지 않나? 궁금하면 500원 뭐야, 이거? 레버를 500번 누르세요. 아, 이거 200번이 끝이 아니었네. 됐. 으아! 돈 내놔. 하필 레버여가지고 이거 지금 사실 500번인가 누른 것 같아도 1000번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2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인 건설. 와이? 와일? 마인크래프트에는 없는 명령어인걸? 이거는 마인크래프트가 아니고 진짜 코딩인 것 같은데요? 아, 힘들어. 아, 왜 레버냐고. 버튼으로 하라고. 버튼님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 커맨드로 안 기다리게 할 수 있다고. 2000원 브리크. 제작대?
그러니까 뜬금없이 제약대가 있긴 해요. 얘네들 갖다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건가? 이러면 있잖아, 이제 500원은 금방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슬라임 생성 속도 사서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이거 31원짜리 이거 겁나게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거 31원짜리라 가지고 5초 4초까지 됐고 몇 초까지 줄어들란가? 3초 됐다 일단. 내놔! 짠! 2초? 이거 과연 0초 할 수 있을까요? 1초에서 리미트 걸리겠지? 1초? 아 1초 맥스 찍히네. 1초네 1초. 아 1초 맥스 찍히고 이거지!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그렇지! 아 돈 오르는 거 봐, 돈 오르는 거 봐. 대박이죠? 이러면은 이제 2,000원도 금방 모으지. 옆에 있는 애들 뭐하냐? 분발하자. 슬라임 가격 증가를 얘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마리당 가격이고 슬라임 가격 증가. 와 2,800원이야 초성비 따져봐요. 초성비 10원에서 2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초당 2원이잖아. 초당 2원 얘가 2원보단 더 많이 오르겠지. 봐봐 짠. 어? 4원밖에 안 올랐네. 이제부터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좋을지도. 어? 이제야 공장 느낌이 나는군. 아니 근데 얘만 빠르잖아. 공장치고는 얘만 생산 라인 A만 빠르다고. 와 그냥 레일 추가면 계속 할까요 이제? 9개 다 모아야 되나? 9개를 다 모으면은 여기 두 개 남았잖아요. 여기 꽉 채우면은 뭔가 여기 해성 같은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오, 오 천 마리를 팔았대. 천 마리 10만 골드를 모으세요. 업적이 있네. 그래서 10만 골드를 모으라고? 왜 저런 업적이 있지? 아! 이제 그만 눌러도 되지 않을까? 1번 라인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데. 체력은 왜 찍히는 거야 이거? 데이터를 넣는 거구나. 커맨드 블록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형태 틀을 잡는 거고 모델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구만. 어 뭐야 뭐야. 5,000원을 모았더니 여기가 뭐가 열렸어. 아니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이기면 3배 지면 전부 잃는 도박. 하위 바위 보증 하나를 클릭하여 시작할 수 있다. 좌우 클릭으로 금액을 눌러 베팅할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아니 가야지. 5,000원 간다! 가위!